남해군이 최근 결정된 노량대교 명칭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하며 이의 신청을 냈습니다. 하동군이 반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정성우 기자입니다. 오는 9월 개통 예정인 노량대교입니다. 세 다리에 이름을 두고 남해군과 하동군은 지난 2011년부터 대립해 왔습니다. 경남지명위원회가 세 차례나 열렸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결국 지난달 9일 국가지명위원회가 심의회 표결을 통해 노량대교로 이름 지었습니다. 하지만 남해군은 최근 재심의를 요구하는 이의 신청을 국토지리정보원에 냈습니다. 남해군은 섬과 육지를 잇는 다리는 섬 이름을 따르는 관례를 어겼다고 주장합니다. 또 수명을 다한 기존의 남해대교를 교체하는 성격의 다리여서 제2 남해대교라는 명칭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합니다. 15년 전에 저희들이 국가에 건의를 해서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그 제2 남해대교 명칭이 안 된다면은 우리 국민은 굉장히 실망을 하고. 하동군은 논란을 키워봤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며 반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대응해가지고 입장을 내고 다시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빨리 지나가고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걸 가지고는 했으면 하는 게제 입장입니다. 국가지명위원회에서 한번 결정된 이름이 번복된 전례가 없어 남해군의 이의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남해군은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까지 진행할 계획이어서 다리를 둘러싼 논란은 법정으로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